자, 오늘은 이제 이수. 아, 이수. 우주야. 인수가 우주라고. 불가어에서는 광대원만하다 이런 거지. 광대원만. 이게 우주라고. 불가어에서 이걸 공이라고도 합니다. 응? 네. 우주가 얼마나 커?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사람이 상상하는 그 우주의 크기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삼천 대천 세계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 그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기죠. 예, 그게 우주예요. 근데 이게 원자도 돼. 예? 이게, 지지로 나가면 자수가 되는 거야, 자수, 임수가. 해수가 되는 것도 헷갈리지 마요. 네. 네. 상기 광대원만한 걸 세상에서 가장 큰 건데 그 형태가 원이라, 원. 원도 이게 완벽한 원은 없어요, 세상에. 네. 그게 그 원이 하나야, 하나. 하나라고, 이게. 공도 되고 하나도 되고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일임수잖아. 이게 일임수. 그죠? 이걸 하나라고 하는 거야. 신이지, 신. 하나님.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걸 감싸 안은 거야. 작게는 여자로 치면 자궁이야, 이게. 응? 요 속에서 이제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 여기서 갑목이 태어나잖아. 정화하고 화불에서. 여기에 이 자궁에 이 열기가 들어가가지고 38 갑목이 되는 거야. 1 플러스 2는 3.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뭐예요 이게? 예? 임수가.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하늘이야. 옛날로는 하늘이라고 했잖아. 우주라는 단어가 쓴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 임수가. 이걸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뭐 암흑? 예? 암흑이라고도 해. 우주의 암흑이 99.몇 프로고 나머지는 그 밝은 그런 생명체인데 우리가 태양계라든지 이런 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0.01%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주의 넓이로 보면 다 암흑이야. 그게 임수다. 네? 눈을 뜬 거예요? 감은 거예요? 아, 너무 어렵나? 여러분 이거 진짜 생각해봐야 될 문제야. 임수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근데 그 임수의 역사에 비해서 인간의 역사는 요만 찰나야, 찰나.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원, 광대원만한 세상 속에서 이 지구는 하, 이것도 너무 엄청나게 큰 거야. 여기서 표현하자면.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요 속에서 100년 산다 해도 몇억 년으로 치면, 예? 몇백억 년으로 치면 그 100년이 그거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짧냐 이거지. 찰나에 찰나에 찰나도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은 어떤 거야? 이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은 뭐야?
자고 있는 거야. 깨어 있는 게 아니야. 깨어 있는 시간은 0.00000000 그 역사에 비해서는 찰나 같은 거란 말이야. 찰나 같은. 그럼 인간이 이 임수를 닮아야 되잖아. 그죠? 아니 맞잖아. 여기서 지금 요 시간대에서 잠깐 인간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데 크게 놓고 봐서는 이 임수를 닮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 찰나의 이 인생이야. 이 찰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되고. 응? 근데 즐겁게 살면서도 잠은 잘 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잔다는 게 임수를 닮는 행위거든. 우리가 해?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고정관념으로 그냥 잔다 하면 아유 그냥 뭐 그 저녁에 저 누워가지고 잠자는 생각만 하잖아요 보통 우리 인간이. 이 잠자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앉아서 잠시 눈을 감아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고르게 숨고르기를 하는 것도 잠자는 거야. 그 다음에 완전히 뭔가 어떤 뭐 이를테면 명리학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 어느 순간 탁 빠져 시간 잘 가는 줄 모르게 막 공부하고 막 생각하고 하는 것도 잠자는 거예요.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혼자 뭔가 멍하니 세상을 잊어버린 게 잠자는 거란 말이야.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면 아, 나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생각하잖아. 그건 깨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 뭔가에 하나 몰입해가지고 그거 잠자는 거다. 그게 임수다. 그래서 임수의 행위는 이거는 기운을 거의 모으는 거야. 병화는 펼치는 기운이고, 화는 펼치는 거잖아. 수는 어떻게? 싹 모으는 기운이란 말이야. 그게 임수의 역할인 거야. 그래서 금으로 그 펼쳐진 화를 어떻게? 장엄한다고 그래. 이렇게. 조용히 해, 이런 거. 이제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앉아서 딱 명상을 딱 한다 하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숨고르기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정적으로 동적인 상태에서 정적인 상태로 가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금이야. 그래서 그 금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고요해지는 거야. 꿈나라로 간다는 거지. 자기 전에 막 깜빡깜빡 하다가 자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팍 잠들잖아. 그 잠든 이게 임수라고. 그 신금을 청정법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씨앗 같은 거, 씨앗, 시종자. 이거는 진리야, 진리. 이걸 법이라고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오리지널 그 근원이 뭐냐 하면 임수야, 임수. 그러니까 임수는 하나라고 했잖아. 안 변해. 근데 우리 그 예불할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저, 그, 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예?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지. 천백억 개라는 얘기야. 법신은 하나야. 그럼 이게 그렇다는 임수가. 이 법의 진리는 하나인데, 예? 그게 여러 개로 해석한다는 뜻이야. 이 패턴은 세상의 모든, 이제 수는 뭐냐 하면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행으로 보면. 이 임수는
세상 오만 정보도 돼. 소식 이런 거지. 뭐 우리 뭐 지금 보면 유튜브에 오만 정보들이 다 있잖아. 그죠? 그게 하나로 묶으면 임수란 말이야, 이게. 임수. 그러니까 임수하고 계수가 정보라고 하면 계수는 내 나라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가는 거야, 밖으로. 나의 감정을 표출한다고도 보는 거지. 내 지식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고, 임수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인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임수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잖아요. 그 임수야. 그럼 임수가 있으면 정보 수집을 잘하겠죠. 그런 거. 그리고 임수가 있으면 세상에 공통된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하다못해 이런다. 자식이 있잖아. 임수 있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강남에 산다. 강남에 살면 강남 그 밑에 자식들 그 교육 그 학구열이 높잖아. 그럼 내가 강남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얘네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하고 저 학생들이 자식들이 다 학원 보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내 자식이 있다. 얘 학원 안 가려고 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남들 다 학원 다니는데 너 왜 안 가려고 하냐? 하는 가치관이야. 그게 임수. 이성적인 고정된 생각인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도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 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계수야. 근데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거는 임수라고. 그게 세상의 정보니까. 그러니까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남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해, 내가 알고 있겠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못하는 걸 한다거나 안 하는 걸 하면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주의 법칙 같은 거지. 그러니까 관성 같은 거야, 관성 같은 거. 임수가 예. 네.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이성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상을 항상 세상을 생각하는 거겠죠. 내가 제주도 있다 하면 제주도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나라다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런 정부라고 임수는. 그런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상식 같은 것도 돼. 임수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가요? 응?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거지. 계수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 임수가 크게 이렇게 되잖아. 임수하고 병화가 있잖아. 이게 우주고 태양이단 말이야. 응? 병화는 어떻게 오래되면 정화를 낳고, 그지? 임수는 모으는 행이니까 냉기 같은 거잖아. 이걸 한 이걸 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이제 임수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계수가 나타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태양이 빛이 있는데 이제 열이 되는 거고. 이런 위치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임수가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목이 생기는 거죠? 네. 그죠? 네. 목이 생기고 또 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 요 글자하고 요 글자는 목을 키우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요 글자하고 요 글자는 정인만 목해가지고 어떤 그 생명의 기운인 거지 목의 기운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임수하고 정화는 금한테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금을 기르는 성분이야. 임수하고 정화는 금을 재련하고 금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원석 꺼내가지고 불로 재련하고 물로 담금질하고 해가지고 칼 만들잖아. 그게 금을 살리는 거라고. 금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다 이거지. 가을에 열매 크려면 정화 임수가 있어야 돼. 계수 병화가 있는 게 아니야. 나무가 자라려면 계수 병화가 있어야 돼. 자, 임수가 밑에 병화가 위에다 하면 에? 이게 수죠. 수. 이게 화잖아.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제 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먼저 있는 거야. 자, 병화가 있는데 임수가 오면 금이 되는 거야. 병화가 있는데 임수가 오면 금이 된다는 뜻이 뭐냐면, 여름인데 겨울 성분이 오면 가을이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임수가 있는데 병화가 있으면 목이 생긴다고. 차가운데 뜨거운 게 있으면 어떻게? 목기운이 생긴다고. 겨울인데 뜨거운 게 생기면 봄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화, 수가 목하고 금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이고, 계절로 쳐도 겨울이고, 이거는 여름. 그지? 이건 봄. 이건 가을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 이걸 그러니까 한, 난, 조, 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네. 그래서 이 임수가 우주잖아요. 우주에 이제 병화가 태양이 생겨가지고 인간이 생긴 겁니다. 생명체가.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어떻게? 이 논리로 치면은 불과의 윤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이게. 없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논쟁 많잖아. 에? 죽으면 끝이다. 어떻게 끝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하면 끝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자학으로 들어가면, 생물학으로 들어가면 끝이 아니지. 원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이게. 원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고? 완전히 넌센스가 상식이 없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마치 옛날에 그 태양이 뜨고 지구 하는 게, 예? 지구, 그, 저, 천동설 믿는 개념인 거지. 이해되세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는 게 천동설 믿는 그런 개념도 된다고. 그 깨어있으면 이게 절대 죽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막 지동설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예? 이거, 야, 내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대충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 임수가 모든, 생명이든, 그거의 어떤 근원 같은 거지. 마치 엄마의 작은 가루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다, 이게. 이게 하나라는 뜻이야. 이게 우주라는 뜻이고, 만법이야, 만법.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하나의 진리 가지고 1100억 개의 해석이 나온다는 뜻이야. 응?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석가모니가 한 분이 아니라 1100억 분이라고. 우리 지구가 몇만 명이요?
80억? 80억? 응, 80억. 80억하고 1,100억하고 비교해봐. 인간만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다 합치면 한 1,100억 안 될까나? 넘다고? 그 생명체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라고, 여러분들 다. 그게 이제 그 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야, 불성. 여러분. 그게 뭐라고 해요? 명상할 때.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 네? 네. 여러분, 다 그 참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에고 때문에 참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참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자는 거예요. 통상 얘기할 때 자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잠자는 걸로 이해하지 말고 잔다는 뜻이 내가 뭔가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나하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가는 행위 속에 잠도 있고 뭐 꿈도 있고 뭐 명상도 있고 뭐 산책하면서 혼자 멍 때리는 것도 있고 응? 연구할 때 막 몰두하는 것도 있고 그 속에 다 해당된다는 얘기야. 잔다는 의미에.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물이 모형이 어떤 거야? 물 방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확대하면 물 넣으면 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인적되면 이게 또 합쳐지면 또 이렇게 되고 이게 물이 완벽한 원이에요. 그래요. 물은 또 엄청나게 변해. 오만 걸로 다 변하잖아. 자, 요 병에 있는 물하고 이 병에 있는 물하고 어디 어떤 틀에 딱 놓으면 물이 딱 해가지고 그게 규정이 돼버리거든. 어떤 곳으로도 스며들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합니다. 물이라는 게. 멈출 때는 어떻게 멈춰? 물이 멈춘다고. 뭐라고? 그래요. 얼면 멈추는 거야, 그게. 두 가지 경우에 멈춰요. 차가울 때 멈추고, 고체로 돼가지고, 또 그 다음에 토가 있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물은 토에 의해서 그 형체를 이뤄요. 물도. 안 그러면 흘러가 버리잖아요. 물이 흐른다는 거는 뭐가 있어서 흐르는 거야? 목화가 있으니까 흐르는 거요. 물이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가 있으면 어떻게? 흐르죠? 가죠? 그 흐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움직인다는 뜻이잖아. 그게 목이라고, 여러분. 목은 움직임, 금은 어떻게? 멈춤. 그거 어릴 때는 막 해야 되겠지. 어른 되면 금 닮아야지. 금 닮으니까 이게 삭신이 막 굳어가고 막 아이고 삭신이 아이고 이런 거요. 근데 생각은 어떻게 돼? 철든 거지. 다는 아니야. 다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무상하다, 무상하다. 그 다음에 이게 암흑이라고 했잖아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병화는 막 펼쳐가지고 뭐 이를테면 성격으로 보면 막 오만 거 다 거짓이 없잖아. 수는 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는 거지. 그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굳이 뭐, 그러니까, 임수일관인 입장에서, 물론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드러내는 부분은 있지만, 굳이 내가 드러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감추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감추는. 그렇지.
병화는 드러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는 안 보이는 거고, 정신이고, 지혜고, 지식이고, 정보고, 정보 같은 게 보이나, 눈에? 그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는 듣는 거야. 예? 임수가 있는데, 무토가 있으면, 토국수가 된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가 있는데 토가 있으면 어떻게 딱 이게 이 수가 그 토의 형체를 딱 띈다고 했죠? 네. 이렇게 되면 오리지널 잘 듣는 사람이 돼. 경청하는 사람이 돼.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된다고. 임수가 듣는 거잖아. 세상 거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네. 좀 붙어 있으면 잘 듣는다고. 깃어 있으면. 그렇지, 골라서 들어. 에? 네. 왜냐면, 봐봐. 무토도 세상이잖아. 네. 기토는 개인적인 거라고 했죠. 네. 임수도 마찬가지야. 개수는 개인적이고. 그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뭐, 임수나 무토 이런 거는 객관성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기토나, 개수 같은 건 주관적인 게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객관성이 기토를 만났으니까 그 객관성에서 이제 주관적인 것만 골라긴다는 뜻이잖아. 만약에 임수가 있는데 토가 없어. 어떻게 돼? 뭔가 잃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자유로운 사람이고 이제 목적이 없는 거지. 뭔가 해놓은 게 없는 거지. 그냥. 그죠? 토가 없다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토는 증명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임수다. 임수가 있는데 토가 없다 하면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뭐 가상 뭐 이런 것도 돼. 임수가 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게. 임수가 받아들인다고 했잖아. 팔랑귀가 된다. 근데 임수가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 답답하고. 이건 팔랑귀가 어떤 거야? 고집이 큰 거지. 안 듣겠네. 고집이 센 거지. 이해되죠? 융통머리가. 없는 거잖아. 그니까, 토가 없으면 임수가 너무 융통성이 있는 거야. 융통성이 심하게 있는 거지. 그지? 기준이 없어. 그때, 양자역학이네. 와,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거예요. 그니까, 요 화로 인해서 목금이 이제, 금을 만드는, 형태가 되는데 이 목금을 만드는 것도 토가 없으면 쉽지 않다. 이 기본적인 임수의 그 오행의 특성이에요. 그럼 사전 딱 보고 토가 없으면 반드시 제일 우선되는 게 뭐야? 임수는 토가 있어야 얘가 뭔가 그릇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만약에 토 없는 사람, 토 없는 임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 응? 어떻게 살아야 돼? 쉽게 얘기해서 토 없는 임수는 다리가 없는 거야. 날아다니는 거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작가분님. 상상을 해서 나한테 리포터서 갖고 와. 이런 공부가 항상 상상거리들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냥 앵무새처럼 배우는 게 아니야. 임수의 밑에 토가 많은 작가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작가들 중에 임수 일간인데 밑에 뭐 진술충미를 깔았다거나 그거 다 베끼는 거예요. 지지가 다 토... 그거 다 베끼는 사람이라고. 그거 다 베끼는 사람이잖아. 근데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잘 비끼는 거지. 그렇지. 내 거가 시켜서 개인 집에 잘 하시는
그 유명한 게 자기 창작이 아니야, 그건. 표가 있다는 건. 변화무쌍한 건 임수가 요 토도 됐다고. 요 토도 됐다. 요 토도 됐다고 하는 거잖아. 토가 그 임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십성으로 보면 관성이잖아. 관은 명예. 엄청 많은 거죠.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 거야. 그 관, 이 관, 이 관을 다 사용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뭐 방압이 돼 있거나 뭐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것보다 관이 똑똑하면 유명해지는 거야. 쉽게 너 어디 출신이냐 하면 그런 거잖아. 아니 뭐 무슨 장관이다 이거야. 에? 그 똑똑해서 장관 된 거야? 아니지.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진짜 창의력은 어떤 거야? 금생수가 돼야 돼요. 금생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금도 많아요. 아, 그 사람이? 네. 네. 그럼 금생 간에 금과 수밖, 그러니까 관과, 그러니까 토하고 금하고 수밖에 없어요. 목화는 없고. 목화는 없고. 그러니까 픽션이지. 근데 인생이 힘들긴 해요.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화가 없으면 픽션이라고 해, 안 했나? 목이 없잖아. 그냥 금생수만 하는 사람인 거야. 그 사주에 금생수만 돼도 엄청난 부자야.